근데 진짜로 전이한테 갑자기 오는 알던 생이 생기면 좀 놀라지 않을까? 아니 나는 미리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 아니 갑자기 엄마가 며칠 없다가 집에 왔는데 신생아 동생이랑 들어오면 그게 더 놀라지 않을까? 이 동생이야. 아, 천천히 동생이 생길 거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지. 근데 션이가 아예 아마 동생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모를 텐데. 아니 알지. 어린이집에서 뭐야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얼마나 잘 노는데. 왜 너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이 그 뜻이랑은 다르지. 아, 잠깐만 나 하나만 물어볼게. 뭐? 오빠가 경희에 생겼을 때 그때 좋았어? 아니 어릴 때 매일 싸우긴 했지. 이거야. 아 미치겠네. 누가 천대맬래? 그래도 엄마가 얘기해주는 게. 야, 야 이 잔머리가 진짜 이거 여기만 어마어마하지? 아 잘 안 되면 내가 얘기할게. 됐어요. 잘 보고 배우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들! 어? 준아, 동생이 좋아? 아니. 왜? 근데 동생이 좀 이쁘지 않아? 아, 너 집어넣고 싫어? 왜 싫어? 싫어? 그럼 남동생보다 여동생이 좋아? 남동생. 그나마 남동생 좋아? 그러면 남동생 좋아, 형이 좋아? 형이 좋아. 어? 준아, 근데 그건 될 수가 없어. 어. 네가 벌써 첫째야, 형이야. 맞아, 션이 형이야. 전이 형이 아니거든. 어떡해. 알았어, 그러면 어린이집에 논센이 있지? 응. 논센이 이뻐? 응. 아, 그러면 집에도 션이 진논센이 있으면 어때? 아니. 어린이집에서만 좋아? 응. 션이 진짜 동생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엄마, 해봐, 뭐 보여준다며. 해봐, 쉬울 줄 알아? 잘 보고 배우라며. 아, 해봐라, 해보라고 오빠가. 아빠가 질문한대 이제. 이게 봐봐. 어. 이게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뭐 더 잔머리를 쓴다. 아니 잔머리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가 잘 알아. 자 봐봐. 내가 어렸을 때를 떠오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말이 이렇게 많아. 선아. 선아. 아.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까? 여보야! 알았어, 잠깐만. 천이 오늘 쉬는 날인데 가고 싶은 데 있어? 아, 가고 싶은 데 있어. 있어요. 그래? 천아,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아빠랑 엄마랑 재밌는 데로 놀러 갈까? 추워. 좋아? 응. 자, 기다려, 천아. 오늘 천이가 좋아할 만한 거 있나 찾아보고 올게, 알았지? 네.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검색 좀 하고 올게. 아니,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뭘 알아야지. 지금 봐봐, 궁금해하고 있잖아. 나는 권채로 얘기했는데 오빠가 돈 드리면서 가잖아. 아, 뭐든 되면 좋잖아. 아직 기다려봐. 됐어, 게임 끝났어. 뭔데? 내가 오은현 선생님 빙의해서 보여줄게. 덱 응용 잘해봐. 자, 천아 안녕? 안녕. 안녕. 아빠가 변신을 해볼게. 잘 봐. 아. 안녕, 난 마법사 아저씨야. 괜찮아. 우리 샨니 안녕? 마법사 아저씨한테 와볼래? 어이구 착해라, 여기 앉아볼까?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아저씨가 특별한 여행을 초대할게. 와우. 샨이랑 마법사 아저씨랑 엄마랑 재밌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아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혹시 마법사 아저씨 우리 멕시코 가요? 멕시코? 아 이거 멕시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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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가자요. 짜잔 어떻게 먹나? 무슨 꾸년이에요? 아저씨가 준비한 특별한 여행지는 바로 마술쇼란다. 우와 재밌겠다. 네, 남자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면 사이초 캐토리 갔다 오시지. 왜 내가. 마술쇼의 제목은 네. 온 가족이 즐기는 신기한 마술쇼입니다.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 단둘이 즐기는 마술쇼입니다. 아빠가 PC방 가 있는 동안. 출발하세요 마술사 아저씨.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전화 출발! 출발! 좋아하겠지? 좋아하겠지, 당연하지.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센스 있었지. 엄마가 쇼핑하는구나. 둘이서 갔다 왔으면 센스가 넘쳤을 텐데. 알았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션이 친구 혼자 왔어요? 네. 네? 마술쇼는 아빠, 엄마, 션이 그리고 동생까지 같이 오면 너무 재밌을 텐데 혹시 다음에 올 땐 동생이랑 같이 올래요? 네. 네. 좋아요. 뭐야? 되게 인형. 오, 박사님이. 봤지? 오, 잘하시네요. 자, 이제 찬성을 받았으니까 재밌는 마술쇼 보러 갈까요? 좋아요. 현아, 오늘 마술쇼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모자 던지는 게 엄청 멋졌지? 어. 아까 보니까 동생들 엄청 많이 왔더라고. 그치? 동생들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엽지. 그럼 우리 가족에서 동생이 한 명 생기면 너무 좋겠다. 그치? 어. 션이는 남동생이 좋아? 여동생이 좋아? 여동생. 여동생이 좋아? 역시 아빠가 신세나 때부터 요가 했으니까 그래서 좀 소통이 되네. 되지. 이렇게 동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앞으로 남은 아직, 시간 동안. 아직 멀었으니까 좀 시간 걸리니까. 조금씩. 그렇지, 오케이. 조금씩 그렇게 하면 부담 없이. 오니촌도 성공했어. 많이 성공했지. 이 정도면 션이가 인정해준 거야. 어, 나으라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직도 그때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다 알아들었어. 아까 보니까. 오. 내 생각에 그 현실에서 얘기가 나오면 반응이 좀 다를 거야. 아, 다르지, 당연히. 근데 그 순간에서 우리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는 얘기야. 왜냐면 나도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잘 어깨워했어. 아니, 그러니까 잘 지내는 법을 몰랐지. 그지? 그 시절에는 다 부모님들이 바쁘고 일하느냐고 돈 벌어야 되니까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어, 그러니까 딱 둘이 있으니까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거든. 맞아, 어떻게든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션이가 동생이 나왔을 때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약간 단점을 설명해. 단점은 잘 보여. 맞아, 장점을 설명해줘. 그리고 션이 자체도 소중한 아이란 걸 동생한테 무조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이제 동생은 양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아픈 추억이. 어, 동생은 동생으로서, 아니면 오빠는 오빠로서, 형이면 형으로서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지. 맞아, 맞아. 그리고 둘 다 질투하지 않게 맞아. 똑같이 시간 내줘야 돼. 맞아. 이거는 확실해. 어, 근데 나 왠지 나 잘할 것 같아. 자기 입으로 잘하면 괜찮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오빠가 나는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확신이 없었으면 둘째 낳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알고 있었으니까 허락해준 건데. 파이팅 하자 우리. 파이팅 하자. 서로 미워하지 않게.